정종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이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명한 가을 하늘에 풍성함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제216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을 만나 뵙은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행복 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위한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 청취 등의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세심한 안건 심사를 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심사될 수 있도록 심사 안건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자기 축제, 썰매나 축제 등 우리 시 대표 축제가 모두 취소되어 우리 시 특산물에 대한 홍보의 기회뿐만 아니라 특산물에 대한 판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시름을 달래고 이천 특산물을 홍보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작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시민을 중심에 두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이룰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3개월 남짓 남겨놓았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이천시의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문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이천시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발령받은 이천시 의회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십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종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시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천시행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10월 3일과 9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을 우리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다 나오셨습니다. 네, 승진 발령 공무원부터 간부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김양준 종합민원국장을 소개합니다. 예, 다음은 정혜숙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다음은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양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신간보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이태영 미래전략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동호 감사법무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신종화 종합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현 노인 장애인 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은숙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최현규 자원관리 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상환 교통행정 과장입니다. 다음은 유병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오경석 연구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태용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예, 전체 함께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인사. 네, 이어서 모집 변경된 간부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공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권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다음 이재석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다음 전희숙 징수과장입니다. 다음 권영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순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 이춘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 김시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 박철희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이재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 임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 박영근 축산과장입니다. 다음 김정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다음 신동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다음 이호일 수도과장입니다. 다음 이혁세 체육지원센터 소장입니다. 다음 안기란 이천아트홀 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희곤 차량등록사업 소장입니다. 예, 이렇게 전체 인사,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소개드린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 행정부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행정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